도착했습니다! 마치 그 지구의 태동기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고향 앞으로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고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활기가 넘칩니다. 여름 몬순이 끝나자 불어난 강물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를 그냥 물 속에 그냥 계속 보냈는데 아니, 아니, 아니. 들어가요 소가. 지금부턴 행복한 농부의 시간, 그 아름다운 계절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팔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 모양의 국기가 아닙니다. 빨간 삼각형 두 개를 포개놓은 형태인데요. 국기만큼 독특하고 이색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 수도 카트만두로 떠납니다.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네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크지만 인구는 절반이 조금 넘는데요. 카트만두는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 서초구만한 곳에 3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죠. 서울 인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집으로 가는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도시는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지금 네팔 최고의 명절 겉사인 축제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지금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인구입니다. 엄청난 인구. 명절 기간 동안 인구의 절반이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포카라. 예. 오, 끝이 다녔어요. 포카라 다녔고. 뭐 하니 사인 보이죠? 맞아요. 이런 와이 이래 운사. 고향 풍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아, 형님. 네. 잘 있었어? 네, 네, 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와이퍼고 네, 딸입니다. 아. 네팔 친구의 고향 가는 길. 저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도 국경 근처의 마을까지. 먼 길이지만 다들 즐거운 표정인데요. 남께요, 나님. 제 이름은 요자나 아리알입니다. 와. 제 이름은 요자나 아리알입니다. 길리도 요기다 만날라이길. 형님, 지치실 겁니다. 저기. 킬로수는 325킬로인데, 시간은 이제. 거의 10시간 넘을 겁니다.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지루한 시간을 견딥니다. 한국의 명절 풍경과 비슷하죠? 외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닷사인 명절에는 집으로 갑니다. 귀성길이 멀고 힘들어도 매년 이 고생을 하는데요.
열심히 사느라 애썼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형님 우리 이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내리시겠습니다. 네. 네, 저리요. 전. 아이고, 네? 이제 힘들다, 힘들어. 전화를 잘 알아. 와, 지금 한 10시간에 걸려서 지금 왔는데, 아유, 굉장히 힘듭니다. 차 타는 일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우리 네. 막내입니다, 막내. 보자마자 나마스테가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고팔 덕분에 가족들도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들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뭐 할 거 하나 다 해야죠. 뭐 쓰는 게 뭐냐? 어느 누가 나가? 아우다 아우다. 뭐? 아우다 해리게. 부모님 발에 이마를 맞댑니다. 나를 낮추고 존경을 표하는 인사죠. 아버님, 어머님입니다. 어, 뭐, 나왔을까? 와, 내 빨리 보는 차. 어. 내 발로 하니 내 발로 내 발이 나서 시계라 하는 거라니. 어, 은차 은차 내 발 내 발로 잡으라 그랬어. 개구나 와 이랬다. 제일 반가운 손님은 역시 손주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이 함께 있는 밤, 부모님께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죠. 떠났던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밤 늦은 시간까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죠. 가족이 함께 맞는 아침, 어제와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큰 장이 섰습니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5일장입니다. 예, 장. 사람 엄청 많네. 백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오면 어머니는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명절상을 차리고 가족의 새 옷도 장만하는데요. 이 조그만 시골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름간의 다사인 명절. 내일부터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부지런히 장을 봐야 하는데요. 나도. 어제? 반스 달리스. 어. 일라운에 걸렸어요. 디스카운트 되니까. 반스나, 그래, 반스. 우리나? 밀라로. 반스. 가운데. 장 보느라 다리품을 팔고 나면 금방 출출해지죠. 주전부리를 파는 노점상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에, 한국에서 뭐 순대국, 뭐 떡볶이 밟듯이 네팔에서는 쩃밭에 빠니뿌리 이런 것들을 밥니다. 에, 되게 맛있습니다. 속이 빈 빵에 소스를 뿌려 먹는 빠니뿌리입니다. 인도에서 건너온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과일과 식초를 넣어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삶은 감자와 병아리콩으로 속을 채워 먹고 나면 든든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추수 목돈을 쥔 농부들이 많은데요. 가을이면 큰 우시장이 삽니다. 와, 이 소떼 좀 봐. 엄청 많네, 엄청 많아. 네팔은 힌두교 국가라 소를 신성시하지만 검은 물소는 예외입니다.
나쁜 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팔은 저기 소는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고 물소는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아무래요. 와멜로 와이시 마라 라가 와이 난 나버러 가라 가다 가다 가라 가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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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तक भक्कर थाका छ हैन हैन दिदै दिन गरन द तपाईले नि अनै गर्नुहुन्छ लान्न भने पनि लान्न अनि यार हाम्रो फोटो खिचेर चाहिँ लान्न अब मसाले खानु पर्यो के यसलाई चाहिँ हैन भन्नु न अब यति माथि हजुर मेरो भयो हैन भयो अरे मुल्सोगा 2만 루피 우리 돈 2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यो गाउँघरमा हामीले बोइना ल्याएको हो बिस मासमा अनि पछि पैसा ल्याइन्छ형님 빨리 오세요 천천히 가 야 이거 자전거 진짜 얼간에 타본다 고팔의 고향 룸비니는 아직도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팔 최남단, 인도와 국경을 맞댄 곳이죠. 오랜 옛날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던 스키타이인들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풍요로운 땅, 룸비니에 정착해 왕국을 세웠죠. 석가모니의 조상, 샤카족의 이야기입니다. 룸비니에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샤카족의 왕국, 카필라 성터입니다. 그 시다르타 왕자, 뭐 부처님, 예, 부처님 살아셨던 곳이에요. 2500년 전 샤카족의 왕국, 카필라의 왕자로 태어난 시다르타, 29대던 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출가를 했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역사로 남은 카필라 유적지 한켠엔 독특한 사원이 있습니다. 와, 이 코끼리 좀 보세요.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과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전설적인 이야기를 의하면 그 시다르타의 부모님은 이제 결혼한 뒤에도 한참 얘기를 못 하셨대요. 한 20년 얘기를 못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마야 부인이 꿈을 꾸셨는데 하늘에서 하얀색 코끼리가 땅으로 내려와서 10개월 뒤에 뭐 시다르타 왕자를 낳으시기 때문에 마야 부인의 태몽에 등장했던 하얀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힌두교 신자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데요. 정성껏 공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립니다. 힌두교 성지가 된 건 사원을 감싼 보리수나무 때문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최고의 신 비수누의 화신으로 여깁니다. 힌두교 신자들이 불교 성지를 찾는 이유죠. 이 사원도 아이를 점지하고 지켜주는 곳으로 모시고 있답니다. 아이가 무탈이 자라나는 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늘 기도하죠. 야र त्यो कपाल काट्दे भने के स्वास्थ्य हुन्छ भन्ने हो विश्वास हो राम्रोसँग गर्दैछ नेपाल에서 종교는 일상입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살다 보면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모든 이들에게 평화로운 삶이 계속되기를 갈망하고 꿈꿔봅니다.